이번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부쉘 기타를 리뷰를 그렇죠. 했었는데 처음 만난 브랜드였죠. 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맞아요. 그리고 원래 부쉘 기타 좋다는 소문을 워낙 많이 들었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 기대에 굉장히 부응하는 기대가 충족되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부쉘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 상당히 좋게 잡혔는데 부르주아가 또 맞아요. 이 연속으로 나올 줄이야. 요거는 너무 신기한. 부르주아도 사실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부르주아도 하이엔드 이제 한 500에서 1000 사이에서 사람들 기타를 고민할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브랜드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팩탐 팩탐에 또 게스트로 나와줬던 우리 준영 씨, 준영 씨, 은총 씨하고 같이 밴드 하고 네. 있는 준영 네. 씨가 이번에 OM을 한참 고민을 하다가 OM을 콜링스랑 콜링스랑 산타크루즈랑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르주아를 샀어요. 그래갖고 야 부르주아 대박이다. 너 부르주아를 선택할 줄 진짜 몰랐는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되게 저렴한 가격대의 부르주아 모델들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부르주아를 또 본격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해보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마틴 빼고 다 들어오는 것 같아 버스. 맞아. 약간 좀 아 이 정도 되면 진짜 마틴 좀 마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틴 빼고 다 들어온 거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유통상의 또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뭐 늘 응원합니다만 여러분들 네. 뭐 저희한테 왜 버즈비에는 마틴 말고 다 있어요 라는 질문 뭐 하셔도 딱히 소용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진짜 온갖 하이엔드들이 이제 다 들어오는데 마틴이 없어. 맞아, 마틴이 아, 없네요. 마틴이 언젠가 들어오는 그날에 버즈비에서는 마틴 입고 대잔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르주아 어쿠스틱 OM 빈티지 TS 모델을 하기 전에 부르주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은 부르주아 이스트만의 협업 기타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이 TS가 겁니다. 터치스톤 시리즈 부르주아와 이 이스트만의 콜라보 모델들이고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오리지널 부르주아 하게 되는데 이 오리지널 부르주아는 거의 가격이 두 배예요. OM 빈티지 HS 커스텀 모델인데 이 모델은 938만 원. 그러니까 이게 TS 시리즈가 좀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TS가 478만 원. 진짜 두 배 저렴하네요. 478만 원. 훨씬 저렴하죠. 500 언더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은 부르주아가 그 여기서 다 만들면은 요 스펙이면 7,800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기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스트만이랑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됩니다. 이스트만은 어쨌든 가격 자체가 500 언더에서 굉장히 많은 라인업들을 가지고 그쵸.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기타도 좋고요. 잘 만들죠. 이스트만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사운드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를 보통 이제 상판 튜닝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판을 어떤 식으로 브레이싱 같은 것들 브레이싱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운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정체성에 해당하는 걸 부르주아에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축구판과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이스트만에서 만들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 가장 중요한 사운드의 이 부분은 메이드 인 US. 그래서 상판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럼 그 상판에다가 나머지를 싹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내요. 이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와서 보내서? 검수를 해서 결국엔 들어오는 건 미국에서부터 수입이 됩니다. 중국에서 상판만 보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 갖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다시 온 다음에 이쪽에서 검수를 다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중미가 되니까 미중미. 퍼센티지로 보면은 메이드 인 USA 7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만드는 비중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스트만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부르주아의 기술의 상판. 특히 이제 부르주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부쉘이랑 이 되게 재미있는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같은 산지를 공유하고 있어서 이 에디론닥과 그 옆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는 이제 에디론다 스프루스를 사용을 하는데 에디론다 레드 스프루스입니다. 여기도 네. 사용하는 수종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알래스칸 시트카 스프루스를 상판으로 놓고 브레이싱을 에디론다으로 이것도 역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고심 그렇겠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이쪽에서 이제 뭐 에디론다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확실히 좀 비용을 낮출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최적의 어떤 세팅을 찾은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칸 시트카 스프루스 탑에 에디론닥 스프루스 브레이싱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합쳐낸 그래서 브루트만 뭘 부르죠? 약간 느낌이 그렇죠. 네. 아 근데 저 깜짝 놀랐는데 헤드 보시면
이거 부셸이랑 비슷한 느낌. 길이가 약간 이렇게 길쭉한 게 느낌이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저 앞에 B56까지 똑같기 때문에 슬쩍 그렇죠. 보면 부셸인지 부르주아인지 헷갈립니다. 이게 그 부르주아는 처음 시작이 이 선 밑에 있어요.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새가 앉아 있는 모양 같은 느낌이 네. 있고 부르주아는 이 배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비슷한 두 개가 약간 형제 브랜드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로빈 부셸 지역도 네. 비슷하잖아요. 네, 로빈 부셸과 이분은 다나 부르주아거든요. 다나 부르주아. 데이나 부르주아. 다나 부르주아가 이제 근거지로 두고 있는 곳은 미국의 동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의 브런즈윅이라는 곳인데 브런즈윅. 이 브런즈윅이라는 곳은 이제 미국의 그 대서양 여기 요렇게 맞닿아 있는데 그 아래쪽 그리고 그 위쪽에 그 또 바다 요렇게 바닷물이 들어와서 캐나다랑 요렇게 그 미국이랑 요렇게 나눠지는 꺾이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거기에서 퀘벡 그 옆에 거기도 브런 어디야? 그 맥데슈크맥도 네. 퀘벡 옆에 바다를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브런스윅도 바다에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유료 도로를 이용했을 경우에 4시간 58분 무료 도로로 갔을 때는 6시간 22분이 걸리는 443km 떨어져 있는 그쪽 동네로 치면 진짜 가까운 네, 거리에서 같은 산맥을 공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비슷한 어떤 재료와 질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연히 브랜드의 스펠링까지 앞에 세 글자가 똑같으면서 아, 약간 그렇죠. 그걸 오늘 우리가 동시에 한다라는 게 같은 메이드 인 US 메이드 인 캐나다지만 지역으로 따지면 거의 가까운 에디론닥 산맥의 아래 위로 그냥 이렇게 포진해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지정학적인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르주아 TS 모델 해볼 건데 이 TS는 터치스톤 시리즈라고 해서 이 두 개 같이 콜라보를 한 모델들을 이렇게 한 시리즈로 묶어놨습니다. 부르주아에는 부르주아 이외에 한 20명 정도 되는 루티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인당 20대씩 해서 연간 400대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두 대씩 보름에 한 대씩 정도 만드는 그런 네, 공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팩 1cm, 무게는 2.16kg고요. 두께는 100mm, 구프레티틀레는 77mm입니다. OM 바디에 알래스칸 시티카 스프루스 상판에 브레이싱은 에디론닥 스프루스,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에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 하이글로스고 4개는 사틴이죠. 네. 그리고 내목재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쉘러 그랜드 튠 니켈입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69mm네요. 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44도 아니고 43도 아닌 43.69. 신기하다. 특이합니다. 이게 인치로 쳐도 되게 희한해요. 1인치에 32분의 23인치. 뭐지 이게? 1과 32분의 23인치. 아주 독특하네요. 지판목재는 에본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도 에본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상판 자체가 알래스칸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노란 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쉘과 그 마지막 하얘잖아요. 시간에 부르주아 오리지널까지 보면 다 하얀데 하얘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그래서 저희가 혹시 토레파이드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토레파이드는 아니고 알래스칸 시티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발성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어때요? 부쉘은 이제 그 어떤 눈이 흩날리는 것 같은 그런 스노우 파우더 얘기를 했어요. 시원시원한 느낌이라면은 네. 이거는 어떤 그런 좀 시원한 차가운 느낌, 눈의 느낌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풀의 느낌에 가까운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더 끝 처리가 살짝 좀 부드럽고 네, 맞아요. 조금 더 땅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잘한다. 굉장히 기운이 좋아요. 잘한다. 괜찮네. 뭔가 이렇게 샤랄랄라 흩날리는 느낌보다는 되게 맞아요. 든든하게
쫙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바탕을 딱 잡아주는 그런 사운드.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든든합니다. 전 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잔디. 맞아요. 소리는 잔디. 바탕에서 윈도 배경화면. 그렇죠. 이게 바탕화면. 그렇지, 그렇지. 뒤에가 막 광활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잔디가 메인이 되는 그림. 맞아요.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막 가자 막 이런 무슨 막 초원과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드넓은 막 조명이 아니라 아니고, 잔디가 되게, 되게 푸르른 언덕 같은 맞아요.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좀 땅 느낌에 가까워요. 맞아요. 좋습니다. 도레미 속 나오던 조금, 그 언덕. 야, 조금은 또 기본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효과적인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보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스트럼 괜찮은데. 네, 스트럼 사운드 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 이제 D를 또 들어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좀 비교를 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약간 그 일상만의 냄새가 좀 나는데요. 맞아요. 그죠? 약간 단정한 그 느낌의 그 일상만 일상만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부르주아의 어떤 이 상판 그쵸?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콜링스의 그런 명료함, 콜링스의 명료함인데 이 콜링스의 명료함 약간 좀 뭐랄까 좀 차갑고 좀 정없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이 알알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근데 거기에서 따뜻한, 살짝 끝에가 조금 더 포근한 느낌. 콜링스와 그 이스트만의 그 매력 중간에 어떤 맞아요. 영역에 있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해상도와 알알이 살아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좀 좋은 게 마지막 시간이 오리지널 브루주아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그러게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콜링스는 왠지 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치다가 틀리면 혼날 것 같은 느낌, 치다가 틀려도 감싸줄 것 같은 느낌. 그 기조 자체는 비슷한데 맞아요. 약간 그 교육 방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방침의 차이. 그 느낌이죠. 왠지 혼날 것 같진 않거든. 이 느낌은. 맞는 좋아요. 네, 이렇게 사운드의 좀 특성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그거 약간 드넓은 뭐 약간 초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잔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 거. 불어오는 거.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형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발음이 좀 따뜻해. 잘 잘 어울리죠. 어, 맞아요. 네. 어. 살랑살랑. 네. 뭔가 이 차가운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고 그쵸. 네. 포근한 느낌. 그 뭐 바람. 그렇죠. 그 500km 좀 500km 맞나요? 뭐가요? 그 정도? 500km? 어. 500km 내려왔다고 어. 따뜻해졌나 봐. 아, 조금 더 따뜻해진 거구나. 조금 더 따뜻해졌나 봐. 아, 그러게요. 아, 그만큼 따뜻해진 거구나. 요만큼. 500km. 그치? 서울에서 부산 정도 차이는 되니까. 그렇죠. 어. 아,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랑 부산이랑 어.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게요. 아, 그러게 딱 요만큼 따뜻해진 건가 보다. 요만큼. 딱 그만큼. 여러분, 요만큼 따뜻해진 거. 산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뭐 이런 건데요. 네. 에디론닭을 우리 남쪽에서 캐우느냐, 아, 우리 그렇지. 북쪽에서 캐우느냐에 그렇지, 따라서 그렇지. 약간 그 정도의 느낌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좀 푸르른 초원의 느낌. 네. 네. 그 광활한 설원의 느낌은 우리 아까 부쉐리 그 느낌.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오는 거 잘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어, 저는 간단하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에라고 드리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이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일단 부르주아 오리지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스트만이랑 협업의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콜링스가 떠오르는 브루트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트만. 브루트만. 네. 좋아요. 약간 친절한 콜링스 느낌이에요. 아, 브루트만. 친절한 콜링스. 좋네. 안 혼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좀 있죠. 한 478만원. 네.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스쿼드.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9점, 평균 78점입니다. 이것도 제가 높네요. 네, 뛰어네요. 네. 좋아요. 일단은 가성비는 요즘 뭐 워낙에 어쿠스틱 기타들이 비싸다 맞아요. 보니까 어쨌든 부르주아에서 사운드 튜닝을 한 메이드 인 US 제품 인 상태에서 500만원 언더라는 거는 지금 꽤 괜찮은 가격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가성비가 14, 15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78점 나왔는데 뭐 요건 아쉽게도 뭐 스쿼드 탑10에 드는 점수는 아니고요. 일단 스쿼드 탑10에 들려면 지금 최소 79.5에서 80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80이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오늘 80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친구는 마지막 시간에 부르주아 오리지널인데 좀 궁금하긴해요. 네, 그렇죠. 근데 가성비가 망할 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아까 가장 유력했던 건 첫 시간에 부쉐엘과 맞아요. 마지막 시간에 부르주아인데 아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78점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 드레드넛. 아무래도 드레드넛이 조금은 더 점수가 잘 나오는 확률이 높으니까 음흠. 다음 시간에 스트로크 사운드 기대해 보면서 부르주아 브루트만 네, 드레드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